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터 제품 개발 그룹의 최홍석입니다. 말 그대로 인덕터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그 인덕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수동 소자인데 저희의 주요 업무는 고객이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요? 왜요?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모니터가 딴 데보다 크죠. 집에서 하나 남아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선풍기 하나 갖고 왔고, 7월 그 31일 날에 제가 그 생일이라서 휴가를 갈 거거든요. 여자친구랑 여행 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혜민아 기대해서 좋아. 안녕하세요, 프로님. 먼저 손소동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조성민 프로고요. 네. 흑정용 구파트에서 개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개그 있으시면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스펙 네. 컴패리즌 하고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제품의 스펙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거 유산균이 있네요? 이거 뭐 어떻게 효과 좋아요? 효과는 못 봤어요. 효과는 못 봤어요? 네, 이게 1억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효과가 네. 없나 봐요. 아. 다음에 살 때 10억 마리짜리 살라고. 아. 그 패드가 아이언맨이네요.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요. 한번 올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반응이 느리네.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터 제품 개발의 김은지 프로라고 합니다. 책상에 상당히 보랏빛이 많은데 옷도 네. 보라색으로 입고 아, 계시네요. 네. 보라색을 좋아하시나요? 보라색 보면 좀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안정을 찾고 싶으신 일이 많으신가 보네요. 분석 업무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 좀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이런 일들. 네. 네, 네. 꽃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박명수 프로님한테 네.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박명수 프로님 생일에는 뭐 해주셨어요? 명순 언니 생일이 아직 안 와가지고 네, 뭐 해주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잘하는 분야는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이니까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화장품이 있으실까요? 지금 기름기 때문에 좀 지성이라 지성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깐만. 사탕 좀 먹어도 돼요? 아 사탕 네. 사탕 없네요. 이제 엑소라고 네. 엑소 콘서트 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갔어요. 업무 때문에. 업무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우리 부서 오셔가지고 보람 있었던 일 있으시면 되게 많죠. 아무래도 개발 과제 같은 것도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양산으로 넘기고 막 할 때마다 이제 끝날 때가 축하도 하고 막 네. 그럴 때 제일 많이 보람 느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터 제품 개발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Nope. 뭐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메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읽고 아, 있는. 메일이 200개나 쌓였네요. 일을 안 하시나 보네요. 워낙, 필요한 업무만. 중국어 책이 있네요. 중국어 공부하시나 봐요. 뉴스팔로마?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네. 대답은 뭘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달력이 아직도 4월에 머물고 계시는데 4월에 아, 가장 네.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없던 것 같아요. 술만 먹어서 뭐 마지막으로 저기 한울림 위원이시잖아요. 한울림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한울림 협의회는 노사 협의회로서 앞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손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전자소자 개발에서 제품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박광일 프로라고 합니다. 약통도 3개나 있네요. 몸이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네. 더 악화되는 걸 이제 막으려고 이제. 배경화면에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꼭 갔었는데 네.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네. 퐁피두 박물관이라고. 뭐 하는 박물관인데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타박인 이 포스트잇은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해서 네네.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부작용으로 실수가 좀 많거든요. 제가 오타를 발생시킬 때마다 하나씩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성격 급하시면은 빠르게 말하기 한번. 발음도 안 좋아가지고. 하나 둘 셋.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잘하시네요. 네, 잠시만요. 죄송 전화가 왔네요. 또 전화 왔네. 예,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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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시면 갑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예. 2000 years later. 선풍기에 거울이 달려 있네요. 약간 사무실 덥거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틀어 놓는데 네. 그때 이제 제 얼굴이 얼마나 초췌한지 이제 확인할 겸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캡슐 커피 같은 것도 있네요. 지금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커피 머신이 생겼는데 네, 그렇죠. 커피 머신이 없을 때 사비로 사서. 아, 머신을. 네, 머신도 사비로 사고. 돈 안 아까우세요? 그래도 오르는 연봉에 비하면 이 정도는. 네. 저희 제품 개발 업무 하시면서 뭐 네. 힘들었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 있으신가요? 뭐 힘든 점은 뭐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든데 회사의 매출을 기여하고 내가 월급 받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구나 하는 때 좀 보람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자소자에 인덕터 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5주파 인덕터 개발해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캡슐 커피를 공짜로 드리고 있는데 굳이 네. 레시비를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레시비 드시면서 네. 뭐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텐데 썰이 있으시면은 98년에 입사를 했어요. 지금보다 인원도 작았고 회사 끝나고 나서 체육 활동도 좀 많이 같이 했던 것 같고 나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스타크래프트 잘하세요?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여기 있는 오메가3도 그렇고 이 필통도 그렇고 후배 사원이 힘내라고 오메가3를 의미 있게 먹고 있는 거고요. 너무 고맙고 잘 먹고 있어요. 금목걸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건가요? 인덕터 제품 개발 그룹 그룹장으로서 보람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하고 이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생활하고 했던 후배들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성장해서 타 부서나 조직에서 대단한 친구다, 좋은 친구다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예, 저는 최영숙 프로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그런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저랑 스타 한 판 네, 스타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합니다. 종족은 뭐예요? 프로토스요? 프로토스 하고요. 종족 어떻게 돼요? 저도 프로토스. 아, 네. 곧 한 게임 하듯이. 아, 예. 알겠습니다. 내기로.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부서분들 책상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봐보니까 그 사람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고 이번 촬영을 계기로 부서원들과 좀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